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조혜련 집사님을 전도하신 이성미 집사님의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오늘 전해드립니다. 이제는 사랑만 하다 죽고 싶다고 고백하시는 사연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결혼에 대해 기도한 적이 없다. 딱히 조건도 없어서 그저 교회만 다니면 되었다. 남편과 첫 만남에서 나는 거두절미하고 교회에 다닐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남편은 먼저 주일에 내게 전화해서 교회에 같이 가자고 했다. 남편은 정말 성실하게 교회에 나와주었다. 결혼하고 나서 만약 마음이 바뀌어서 교회에 안 다니면 이혼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는데 지금까지 교회를 빠진 적이 없다. 내가 밴쿠버에 가 있던 7년 동안에도 남편은 혼자 한국에서 교회를 다녔다. 그런데 내가 기도한 대로 정말 교회만 다녔다. 부부로 살면서 갈등하지 않는 부부는 없겠지만 나는 자격지심 때문에 남편이 조금만 내 자존심을 건드려도 파르르 떨었다. 시작은 언제나 나였다. 나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새엄마가 셋이나 된다. 그래서 엄마에 대한 상처가 많다. 남편이 무심코 농담으로 넌 엄마가 많아서 좋겠다고 한 말에 어느 날 마음이 상해서 입을 꼭 다물었다. 남편이 아무리 농담이라고 달래도 내 마음엔 이미 자물쇠가 철커덕 채워져 버렸다. 남편의 그 한마디는 내 안에 들끓던 분노의 화산을 건드린 셈이었다. 2002년 아이 셋을 데리고 캐나다로 유학 이민을 결정하고 한국을 떠날 때 나는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 캐나다로 떠나면서 혹시 하나님이 내게 이혼할 기회를 주시는가 하는 생각을 했을 정도다. 그러던 차에 남편이 캐나다에 있는 내게 전화해서 또 한마디를 했는데 그것이 다시 내 분노 뇌관을 건드렸다. 남편은 기억도 못하는 말을 나 혼자 곱씹고 또 곱씹으며 분노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할수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나는 아예 식음을 전폐한 채그 말만 되뇌었다. 몇 날, 며칠, 아니 두달 동안 하나님께 질리도록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며 남편의 말 한마디를 잘근잘근 곱씹었다. 어느 날 침대에 누워 또,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하는데 하나님이 내 입을 막으셨다. 넌내 말을 그렇게 오랫동안 묵상한 적 있니? 네 남편이 던진 말 한마디는 그렇게 오래 곱씹으면서 내 말은 한번 흘려듣고 말잖니? 그랬다. 주일 설교는 주차장까지도 안 갔으니까. 그런데 내게 상처를 입힌 사람의 말은 외우고 또 외웠다. 남편은 기억도 안 나는 일에 짜증내고 화를 내는 나를 참 무던히 참아주었다. 그런데 나는 그냥 참아주는 것도 싫었다. 수화기 너머로 계속 냉랭함만 오가자 나는 이혼을 생각했다.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 놓으신 건 이혼하기 편하라고 그런 건지도 몰라. 그렇다면 캐나다에 사는 동안 정리하는 게 낫겠지? 한국도 아니니까 시끄러워도 덜 시달릴 거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래도 하나님께 허락은 받아야겠기에 승낙이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기로 했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 하나님, 이 사람 저랑 살기 너무 힘들 거예요. 저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저는 괜찮아요. 제가 이 사람의 행복을 막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 너무 안쓰럽고 불쌍해요. 나는 그렇게 한 달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기도를 반복했다. 나 같은 여자 만난 남편이 불쌍하다고 안 됐다고 기도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답이 없으셨다. 내가 응답을 받아야 이혼하겠다는데 도대체 왜 이러시나 싶었다.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니까 오케이 하실 거라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또 하나님, 이 사람 하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벼락 같은 소리가 들렸다. 그 가증스러운 기도 집어치워라. 나는 너무 깜짝 놀랐다. 동시에 들켰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제서야 난 나를 드러냈다. 네, 하나님, 저이 남자 싫어요. 저랑 안 맞아요. 그래서 헤어지고 싶어요. 이게 제 본심이에요. 내 속에 숨겨둔 진심을 토해내며 꺼이 꺼이 울었다.
그동안 거짓으로 기도한 내가 창피했고,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이었는지 알게 되었다. 그동안 드린 내 기도는 내가 생각해도 역겨웠다. 나는 다시 내 속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놓았다. 하나님, 이제야 제 속을 털어놓네요. 전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제 남편이 저를 버린 거라고 위선을 떨고 싶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제 편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속마음을 숨기고 정말 가증스러운 기도를 했네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주님, 다시 해볼게요. 그 순간 나는 깜짝 놀랐다. 다시 해보겠다고? 그럼 이혼은 어떡하고? 내 입을 틀어막았다.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십자가를 보여주셨다. 이게 뭐죠? 한쪽에 십자가들이 무수히 버려져 있었다. 다들 지고 가다가 버리고 간 십자가란다. 저 십자가를 누군가 또 져야 하지 않겠니? 주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갈게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듣고 싶어 하는 응답이 아니어서 계속 내 뜻대로 답을 주시길 기다리는지도 모른다. 나는 지금도 남편과 종종 갈등한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변화될 남편을 기대함으로 예전처럼 속상하지 않다. 내가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만큼 남편도 그럴 것이므로 오늘보다 내일을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에 나가기 시작했다. 사람의 말에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깨워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말이다. 오래전 내가 한국에서 방송했을 때 한 선배가 네가 앞으로 험난한 인생을 헤쳐나가려면 욕을 배워야 한다면서 욕을 가르쳐 주었다. 하지만 나는 입을 열어 욕을 직접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오랜 시간 욕을 듣는 것만으로도 내 언어 습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게 되었다. 대본 연습을 하는데 욕을 가르쳐 준 선배가 자꾸 내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욕설과 함께. 나는 자꾸 욕을 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야, 네가 틀렸어, 이 X야. 너나 잘해, 이 X야. 하고 욕을 해버렸다. 나도 모르게 몇 년 동안 들었던 욕들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온 것이다. 순간 나도 놀랐지만 내게 욕을 가르쳐 준 선배도 얼굴이 하얘졌다. 그래, 가르친 보람이 있다. 이제 더 이상 안 배워도 되겠다. 나는 그 뒤로 너무나 거침없이 욕을 했고 그때마다 통쾌함을 느꼈다. 나중에는 말을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마무리해야 직성이 풀렸고 속이 시원했다. 심지어 칭찬할 때도 욕으로 했다. 그렇게 욕이 입에 배고 보니 아들 은기한테도 잘해도 욕했고 못해도 욕했다. 욕이 착착 입에 감겼다. 넌 어쩜 그렇게 잘하냐, 이 미친놈아. 이 새끼 너 진짜 똑똑하다. 이렇게 아들은 내 욕을 먹으면서 자랐다. 나는 그것이 잘못인 줄도 몰랐다. 내 자식한테 욕하는데 누가 뭐래? 하며 거침없이 욕을 퍼부었다. 그것이 아들에게 상처가 된다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아들이 사춘기가 되면서부터 관계가 나빠지기 시작했다. 나를 무시하는 태도나 말투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저걸 죽여 살려, 저런 쓰레기 같은 놈. 네가 그러니까 안 돼. 그럴수록 아들의 목소리는 커졌고 우리는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거렸다. 새벽 기도에 나가서 나는 울며 불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 못 살겠어요. 난 이 자식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낳은 놈이 맞나요? 어떻게 이런 놈이 있냐고요? 나는 기도하면서도 욕을 했다. 새벽마다 몸부림치며 울고 집에 오면 아들과 싸우고 정말 지옥 같았다. 나는 기도하면 어느 날 아이가 내 방 문 앞에서 석고대죄하며 어머니, 그동안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깨우쳤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는 날이 올 거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아들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그럴수록 나는 하나님께 울며 불며 악을 썼다. 하나님, 아들 좀 혼내주세요. 저 자식 좀 바꿔주세요, 제발. 그렇게 몇 년이 흘렀을까? 여전히 우리는 말로 불꽃 튀기는 전쟁을 쉬지 않고 했다. 지금 돌아보니 싸움의 시비는 늘 내가 걸었다. 컨디션이 나쁘거나 바깥에서 안 좋은 소리를 들었거나
남편하고 싸웠거나 하면 아들한테 화풀이를 했다. 부모라는 권력을 앞세워서 힘없는 애들에게 막 해댔다. 그날도 한국에 있는 남편과 전화로 말다툼을 하고 나서 시비 걸 곳을 찾는데 아들이 공부는 안 하고 컴퓨터를 하고 있었다. 나는 아들에게 소리쳤다. 야! 나와! 그러자 아들은 나 지금 컴퓨터 하고 있잖아. 이따 얘기해! 했다. 순간 나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손이 올라갔다. 이런 싸가지 없는 놈, 어디 엄마한테 보르장머리 없이 소리를 질러! 야, 이 새끼야! 나오라면 나오지 말이 많아! 손으로 아들을 내리치려 하자 아들이 내 손을 붙잡았다. 순간 나는 너무 당황해서 머리가 하얘졌다. 이놈 봐라. 나보다 힘이 센걸. 옛날에 어리고 약한 아들이 아닌데. 잘못하면 내가 맞겠는데. 때리면 어떡하지? 그런데 아들이 던진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에이씨, 진짜. 교회 집사라는 인간이, 연예인이라는 인간이 사람들이 이러는 거 알아? 바깥에선 그렇게 잘하고 안에서 이러는 거 누가 아냐고. 엄마 이러는 거 어디 가서 내가 말을 못해. 쪽팔려서 진짜. 순간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할 만큼 움찔했다. 이 아이가 나를 다 알고 있구나. 내가 다 들켰구나. 나는 순간 맥이 빠졌다. 그리고 아이에게 잡혔던 손을 빼고는 2층 내 방으로 올라가 멍하니 하늘을 보며 하나님께 중얼거렸다. 하나님, 이놈이 저를 너무 잘 아네요. 제가 어떻게 하고 사는지 다 알고 있어요. 정말 다 컸어요. 어느 날 아들이 학교를 빼먹고 방에서 뒹굴었다. 나는 아들의 뒤통수에다 대고 소리쳤다. 한심한 놈, 너 뭐가 되려고 그러니? 미친놈아! 쓰레기 같은 놈, 넌 아무짝에도 못 쓴다, 이 XX야! 그때였다. 아무 생각 없이 욕을 내뱉는데 내 마음을 내리치는 한마디가 들렸다. 네 아들, 네가 말한 대로 만들어줄까? 그 순간 몸이 부르르 떨려 나는 방에 들어가 울부짖으며 기도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17년 동안 욕한 대로 되었다면 미친 개가 되어 길바닥에서 피 흘리며 죽었을 거고 정신병자가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 안의 분노 때문에 뱉어낸 말입니다. 잘못했어요. 정말 이제 다시는 욕하지 않을게요. 그렇게 회개하고 난 뒤 놀랍게도 내 입에서 욕이 떠나갔다. 그리고 그 뒤로 정말 다시는 아이에게 욕을 하지 않았다. 내가 욕을 하지 않게 되자 아들이 긴장하기 시작했다. 일주일이 지나자 내 주위를 맴돌며 슬슬 눈치를 보았다. 엄마, 저 물어볼 게 있는데요. 왜 욕 안 하세요? 아들이 존댓말까지 하는 걸 보니 확실히 긴장한 모양이었다. 사실 하나님이 엄마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셨어. 내가 욕한 대로 네가 될까봐 두려웠어. 그래서 엄마 욕 안 하기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어. 앞으로 욕 안 해. 그러자 아들은, 아니, 하나님은 17년 동안 가만히 계시더니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야? 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주었다. 하나님은 엄마한테 계속 말씀하셨는데 엄마가 교만해서 못 들은 거야. 난 내가 잘 하는 줄 알았거든. 성경에 귀 있는 자가 듣는다고 했지. 이제 엄마가 그 귀 있는 자가 됐어. 엄마 이제 욕 안 해. 아들이 2층으로 올라가며 동생들에게 한마디 했다. 너희들은 좋겠다. 엄마가 변해서 욕 안 먹잖아. 아들에게 욕을 하지 않게 된 이후 집안 분위기가 급속도로 달라졌다. 어느 날, 오빠 밥 먹으라고 해! 하며 둘째를 올려보내자 딸이 깜짝 놀라서 뛰어내려오며 소리쳤다. 엄마, 엄마, 큰일 났어! 응? 왜? 무슨 일이야? 오빠가 공부를 해! 뭘 해? 공부를?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우리 아들이 공부를 한다고?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그리고 그때 알았다. 내가 새벽마다 아들을 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쳤지만 변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였다는 것을. 내가 바뀌니 아들도 변하고 집안 분위기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다음 날 새벽 기도에 가려고 집을 나서는데 아들이 방에서 불쑥 나왔다. 새벽 기도에 같이 가겠다고 따라 나섰다.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엄마처럼 지랄맞은 여자도 변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해 했다. 칭찬인지 욕인지 모르지만 내가 생각해도 틀린 말은 아니었다. 아들은 그날부터 나와 함께 새벽 기도를 다니게 되었다. 꿈만 같았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저를 깨우쳐 주셔서.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정말 너무 좋아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들과 같이 찬양하며 새벽을 깨우다니 가슴이 벅차서 콧노래가 저절로 나왔다. 매일매일이 기쁨의 날이었다. 그렇게 아들과 함께 새벽 기도를 다니던 어느 날 아들이 말했다. 엄마, 하나님이 날 부르셔. 하나님이 내가 목회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 나는 놀랍기도 하고 믿기지도 않아서 목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더 기도해봐. 했다. 엄마, 아무리 기도해도 그런 마음이야. 나 공부해볼게. 며칠 뒤 아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 울컥 눈물이 났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아들이었구나. 사실 나도 기도 중에 아들이 주의 길을 갈 것이라는 마음을 받았지만 아들이 직접 그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런데 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고맙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해줘서. 어? 엄마도 알았어? 근데 왜 얘기 안 했어? 엄마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 그런데 내가 너한테 엄마가 받은 응답대로 하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았어. 네가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 기도로 결정했다고 원망할지도 모르잖아. 네가 직접 결단해야지. 그렇게 해서 아들은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다. 아들은 가끔 엄마, 나 이렇게 가도 돼? 라고 묻는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해준다. 네가 좋은 거 해. 가장 행복한 거 해. 남을 위해서도 아니고 엄마를 위해서도 아니고 네가 좋은 걸로 해. 그리고 만일 목회를 하게 된다면 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돼. 나는 아들이 무엇을 해도 상관없다. 그 안에 기쁨만 있다면 괜찮다. 그 일로 본인이 행복하면 된다.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간다면 실패해도 괜찮다. 넘어진 자리에 주저앉지만 않는다면 실패가 주는 많은 것을 젊은 나이에 배웠으면 좋겠다. 나는 아들이 고3일 때도 특별히 대입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 대학에 가면 좋고 안 가도 또 다른 길이 열릴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고3 엄마의 스트레스도 없었다. 그런데 아들은 나와 관계를 회복하고 나서 가장 먼저 인류대학을 가고 싶다고 했다. 그동안 엄마 속을 썩였으니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보답하고 싶다는 것이다. 그 말에 감격스러워 눈물이 났다. 말만 들어도 좋았다. 좋은 대학을 가든 안 가든 그런 마음을 가져준 아들이 너무 고마웠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아들이 어느 대학을 가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세요. 며칠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내게 평안을 주셨다. 아들이 어느 대학을 가든 좋았기에 아들이 스스로 결정할 때까지 나는 기다렸다. 아들은 캐나다 밴쿠버에서 가장 이름난 두 대학에 원서를 넣었다. 그런데 기다려도 두 군데 다 연락이 오지 않았다. 마침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 대학의 브로셔가 집에 있었다. 그럼 이 학교에 넣어보면 어때? 아니, 거긴 안 갈 거야.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기다려볼래. 나는 하나님, 아니라는데요? 안 간대요? 하면서 좀 더 기다려보았다. 며칠이 지난 후에도 대학에서 연락이 오지 않자 아들은 애가 타는 것 같았다. 그날 아들은 새벽 1시에 집을 나섰다. 어디 가냐니까 엄마가 말한 그 학교에 원서를 넣으러 간다고 했다. 아싸! 하나님! 드디어 아들이 간대요! 하고는 잠을 청했다. 아침에 새벽 예배를 다녀오니까 아들이 한마디 툭 내뱉었다. 에이씨 엄마, 그 학교에서 합격했다고 연락 왔어. 그런데 그 학교 3류 아냐? 그러자 내 입에서 뜻밖에도 이런 말이 나왔다. 네가 생각하는 인류대학에 가서 네가 엉망으로 살면 그 학교는 3류야. 그런데 네가 3류라고 생각하는 대학에 가서 네가 인류가 되면 그 학교는 인류인 거야. 이렇게 말해놓고 나서 나도 깜짝 놀랐다. 이 말은 내 생각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이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은 트리니티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트리니티 대학이 유일하게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아서 국가 지원이 끊어졌고 그래서 형편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왜 아들을 그곳에 보내시도록 기도하게 하셨는지 알 것 같았다.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고백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신다.
내가 이렇게 욕을 끊고 변한 이후로 막내를 잘 야단치지 않는다. 하지만 아들은 그게 불만이었다. 엄마, 애는 그렇게 키우면 안 돼. 버르장머리가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나를 키우듯이 야단치고 혼내. 그럴 때마다 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아들아,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모자라. 내 가슴에 너희들과 사랑의 기억을 담기에도 시간이 부족해. 그러면 아들은 뒤돌아서며 까칠하게 한마디 한다. 엄만 사랑이 너무 많아졌어. 옛날하고 너무 달라. 애들 버르장머리 없어진다고. 그럴 때마다 난 아들에게 무지 미안하다. 다네 덕분에 엄마가 배운 거야. 미안해. 내가 너를 통해 사람 됐어.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하면서 살자.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첫째한테 배운 노하우로 둘째와 셋째는 야단치기보다 칭찬하고 격려하게 되었다. 시험에서 40점을 받아온 아이에게, 와, 40점이나 맞았어? 틀린 거 복습만 해. 그럼 넌 100점 맞은 아이랑 똑같아. 하자, 아이는 쪼르르 가서 복습했다. 그리고 와서 내 허리를 안으며 이랬다. 엄마, 고마워. 사실 나 많이 힘들었어요. 점수가 나빠서. 내 자신한테 실망했는데 엄마가 내게 칭찬해 주시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열심히 할게요. 아이는 다음 시험에서 80점을 받아왔다. 어떻게 이렇게 잘했어? 와우! 나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렸다. 그러자 아이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엄마,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니까 이렇게 할수 있었어요. 그러더니 자기 방으로 쪼르르 달려가서 틀린 문제를 복습했다. 그때 나는 아이한테 또 배웠다. 스스로 느낄 때까지 기다려줘야 한다는 걸. 나는 아이들을 이미 하나님께 내어드렸다. 아이들은 그저 낄낄거리고 웃기 바쁘다. 쓸데없이 조잘거려도 그저 같이 맞장구쳐 주고 들어준다. 뭐든 다 받아줄 수 있는 쓰레기통 엄마가 되기로 했다. 사랑을 받아본 아이들이 자라서 사랑을 주는 어른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무수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고등학교 졸업 후 뜻하지 않게 서울 예전 방송 연예과에 들어가게 되었다. 1, 2차 시험에 떨어져서 재수하려는 내게 아버지는 어렵게 살지 말라며 서울 예전 원서를 내밀었다. 사실 나는 성우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의도치 않게 개그맨이 되어서 방송 일을 하게 됐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물론 나중에야 그 사실을 알았지만, 1980년 대학 1학년 때 나는 제2회 TBC 개그 콘테스트에 얼떨결에 나갔다가 개그맨이 되었다. 같은 과 동기인 김은우가 나더러 나가자고 했다. 상금이 20만 원이니 10만 원씩 나눠 갖자는 말에 혹해서 일주일 연습해서 나갔다. 하지만 나는 그때까지 개그맨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잘 몰랐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고 방송국에 첫 발을 디뎠다. 당시 입사 동기로는 김형곤, 장두석, 조종현, 이하원, 정명재 등이 있다. 방송 일은 마냥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더 신기한 건 내게 사람들이 잘한다, 재미있다, 천재라고 칭찬해준 것이다. 태어나서 이런 칭찬을 처음 들었고, 이후 날개를 단 것처럼 쉴새 없이 방송을 했다. PD가 개그 소재를 주면 그것을 내 아이디어로 각색해서 써갖고, 그러면 재밌다고 칭찬을 들었다. 넌 타고난 개그우먼이야. 최고가 될 거야. 나는 그게 무슨 소린지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일이 주어지면 열심히 했다. 그러다 보니 하루가 다르게 이 방송, 저 방송에 불려다녔고 이것저것 얻는 것도 많았다. 뒤돌아볼 겨를 없이 바쁜 나날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턴가 일이 즐겁지가 않았다. 나를 보고 웃는 사람들이 기분 나빴고 화가 났다. 왜날 보고 비웃는 거야? 내가 웃기게 생겼어? 내가 비정상이야? 나는 개그맨이라는 직업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나를 여자가 아닌 코미디언으로만 보는 것이 참을 수 없었다.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은 적도 있다. 아이고, 이성미 아니야? 좀 웃겨봐. 되게 쬐끄맣네. 하기에 순간 화가 치밀어서 내가 우스우세요? 하고 따지고 들자 아줌마들은 어이없어 하며
인기 좀 있다고 어디서 싸가지 없게 하며 눈을 흘겼다. 20살에 방송국에 들어갔지만 개그우먼 선배가 따로 없어서 내 멋대로였다. 당시 문영미, 최용순 언니가 있긴 했지만 언니들은 어미 없이 자란 조그맣고 불쌍한 아이라고 챙겨주기 바빴다. 나는 당시 방송을 쉰 적은 없지만 늘 떠날 채비를 하며 살던 우울하고 까칠하게 겉만 나이 먹은 속은 상처 가득한 어린애였다.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돈을 벌면 벌수록 사는 재미가 없어졌다. 다만 하루빨리 결혼해서 아이를 많이 낳고 살고 싶었다. 나는 일찍 엄마가 돌아가셔서 언제나 무남동녀 혼자였고 새엄마들 손에서 내 편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서 영원히 내 편이 될 가족을 많이 만들고 싶었다. 사람들이 무심코 하는 말이 상처가 되어 늘 억울했다. 억울하다고 호소하면 그것이 오히려 비수가 되어 내게 돌아왔다. 고통스러웠고 절망스러웠다. 사방이 막힌 골방에 나 혼자 갇힌 것처럼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러다 문득 죽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순간엔 죽음만이 유일한 탈출구처럼 보였다. 죽음으로 억울한 내 심정을 알리고 싶다는 단순한 생각에 약국마다 다니며 수면제 70알을 모은 뒤 술과 같이 먹으면 바로 죽는다는 말이 생각나서 양주 한 병을 사서 같이 삼켰다. 먹는 순간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다. 모든 게 정리되는 느낌이었다. 눈꺼풀이 서서히 내려앉았다. 그런데 새엄마가 나를 보더니 미야, 너 약 먹었지? 했다. 뒤따라 나온 아버지가 나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냅다 뛰셨다. 아버지는 숨이 차게 뛰어가면서도 울면서 미야, 살아 만나라, 살기만 해라, 제발 하셨다. 아버지가 너무 불쌍했고 미안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가 입을 벌리란다. 싫어요! 했더니 안 벌리면 병신돼요! 했다. 나는 얼른 입을 벌렸다. 정신없이 세척을 하기 시작했다. 의사가 하는 말이 들렸다. 이거 봐. 신기하네. 약이 거의 안 녹았어. 참 신기한 일이네. 나는 그 소리와 함께 눈을 감은 뒤 이틀 후 깨어났다. 깨어난 세상은 나를 나락으로 밀어넣었다. 이미 내 자살 소식은 세상에 알려진 뒤였다. 나는 한 발짝도 밖에 나갈 수 없었다. 그때 새엄마는 내게 새벽 기도를 가보라고 권했다. 다음날 새벽 4시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교회에 갔다. 하소연할 데가 없어 네 발로 교회를 찾아갔다. 사람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 말이 눈덩이가 되어 오히려 내 뒤통수를 치던 시절이었다.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더욱 깊은 늪에 빠지는 것처럼 일이 커질 뿐이었다. 사람도 무섭고 일도 싫었다. 기도가 뭔지도 모른 채맨 끝줄 귀퉁이에 앉아서 멍하니 있다가 돌아왔다. 그런데 이른 새벽에 일어나 차가운 공기를 마시는 것도 좋았고, 교회에 앉으면 왠지 마음이 편안한 게 좋아서 그날 이후 매일 새벽 교회에 갔다. 긴 한숨만 쉬고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졌다. 하나님, 저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 내일 또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저또 왔어요. 잘 계셨죠, 하나님? 내일 또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슬슬 말을 붙이기 시작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저 너무 억울한데 말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은 제 비밀 지켜주실 거죠? 나는 새벽이면 늘그 자리에 앉아 혼자 푸념을 늘어놓았다. 그렇게 혼자 새벽 기도를 하던 11일째 방언이 터졌다. 기도 방법도 모르는데 방언부터 터진 것이다. 집에서 방문을 잠그고 혼자 방언하고 밥 먹고 또 기도하면서 내 안의 모든 것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며칠을 그렇게 기도하니 주체할 수 없도록 눈물이 쏟아졌다. 울다, 방언하다, 울다, 기도하기를 반복했다. 그렇게 40일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사람들에게 설명할수록 늪에 빠지기만 하던 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해결된 것이다. 내 기사를 썼던 기자가 만나자더니 자기 마음대로 기사를 써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니 화도 나지 않고 밉지도 않았다.
오히려 미친 듯이 기뻤다. 그때 나는 알았다. 기도하면 진실은 밝혀지는구나.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다 해결되는구나. 나는 그 뒤로 억울한 일이 생기면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1대1 면담 신청을 한다. 하나님 아버지께 다 이르고 털어낸다. 주님밖에 풀어주시는 분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 기도를 기다리신다. 그리고 진실을 밝혀주신다.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해주신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숨어서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6장 6절. 2002년 애들 셋을 데리고 캐나다에 이민을 와서도 새벽 기도에 나갔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내 성격 중에 모가 나고 뾰족뾰족한 부분들이 깎여나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내 울퉁불퉁한 모양이 차츰 변해가고 있을 즈음 서울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톱 탤런트 최진실 자살.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나는 너무 놀라 기도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그 가족을 위로해 주세요. 후배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후배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해주세요. 새벽마다 연예인 후배들의 이름을 부르며 다급하게 기도했다. 며칠 뒤 한 후배에게서 전화가 왔다. 너무 불안해서 잠도 안 온다는 그는 다음엔 내 차례가 아닌가 해서 두렵다고 했다. 그런 후배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그저 기도하자였다. 서울의 밤 11시가 밴쿠버의 새벽 6시니 그 시간에 맞춰 알람을 해놓고 함께 기도하자고 했다. 나는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먼저 간 그 후배가 너무 안타깝고 마음 아파서 꺼이꺼이 울기만 했다. 그렇게 몇 날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내게 더 큰 일이 일어날 거라는 마음을 주셨다. 그런데 얼마 뒤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 소식이 들려왔다. 나는 그날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모른다. 그렇게 중보 기도하던 어느 날 내 입에서 뜻하지 않은 기도가 나왔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다.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건가? 어디를 가겠다는 거야? 가야 하는 건가? 내가 한국에 가서 뭘 한단 말이지? 내가 간다고 바뀔 것도 없는데 여기서 기도나 하자. 그런데 후배들한테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언니, 오면 안 돼요? 언니, 다시 올 생각 없어? 내가 다시 돌아간다고 뭐가 달라질까? 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차에 한국에 건강검진을 하러 나오게 되었다. 모처럼 후배들을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새벽 1시쯤 홍대 앞에서 택시를 타려고 걸어 나오는데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길바닥에 술에 만취해 쓰러진 여학생을 예수님이 울며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똑똑히 본 것이다. 난 잠시 멍해졌다. 가슴 깊은 곳에서 눈물이 뜨겁게 솟구치더니 내 입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나왔다. 주님, 제가 저 한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저 다시 한국으로 오겠습니다. 나는 드디어 2002년에 한국을 떠난 뒤 7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과거에는 앞뒤 재지 않고 세상 일을 저질렀다면 이제는 주님의 일로 사고치리라는 마음으로 돌아왔다. 나는 다시 새벽 기도를 하기로 했다. 새벽에 나가보니 예전에 보이지 않던 모습들이 눈에 들어왔다. 새벽까지 비틀거리며 술잔을 기울이거나 술병들과 같이 널브러져 있거나 자기 속내를 주저리주저리 털어놓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그들의 외로움이 느껴져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주님, 저 사람들도 당신의 자녀입니다.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무릎을 꿇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나왔다. 그들이 나처럼 느껴졌다. 나는 내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순간부터 무슨 큰일이 일어날 줄 기대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고요했다. 나는 실망해서 하나님께 따졌다. 아니, 하나님, 뭔가 놀랄만한 표적이 일어나고 사건이 펑펑 터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주님은 내게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셨다. 눈물로 단을 거두어라.
네가 눈물 흘려서 싹을 내야 할 땅이다. 곳곳에 씨가 뿌려져 있으니 눈물로 그 싹을 틔워라. 아니, 하나님, 내가 씨앗이 어디에 심겨 있는지 알아야 눈물로 싹을 내죠. 이런 넓은 땅에 언제 눈물로 싹을 내냐고요? 나는 기가 막혀서 다시 항변했다. 그러자 주님은 그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다. 내가 곳곳에 씨를 뿌려 놓았으니 네가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곳에서 싹을 틔울 것이다. 그때까지 잠잠히 눈물로 기도해라. 급한 마음으로 뛰지 말고 먼저 무릎으로 기도해라.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주만 바라봐야 한다는 걸.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였다. 그날부터 나는 무릎을 꿇고 연예인 후배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어느 날은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어쩐지 2% 부족한 기분이었다. 운전하고 집에 가는데도 계속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 뭔가 아쉬워요. 좀더 기도하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하나님이 나를 웃기셨다. 너 세상에서 놀때 2차, 3차까지 다녔지 않니? 기도라고 2차가 없겠니? 순간 웃음이 터졌다. 그래서 같이 차를 타고 가던 엄마들과 그럼 모처럼 기도 2차 한번 뛰어볼까? 해서 우리는 그날 예배 2차를 갔다. 하나님은 개그맨인 나를 웃게도 만드시지만 꼼짝 못하게 만드실 때도 있다. 하나님,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래요? 왜 저렇게 산대요? 아, 진짜 답답해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널 보는 나는 오죽 답답하겠니? 또한 번은, 아니, 하나님, 저 사람은 언제 바뀌겠어요? 하자. 넌 나이 쉰이 다 되어 사람 됐다. 저 사람도 네 나이 될 때까지 기다려줘라. 하셨다. 하루는 기도하는데 뜬금없이 물에 누워서 배영하는 기분이 느껴졌다. 아버지, 이건 뭐예요? 성령의 물에 귀까지 푹 담그고 하늘만 봐라. 그거였다. 하늘만 보고 성령의 강물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였다. 나는 이처럼 조금씩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기쁘다. 그렇게 주님은 철저히 나를 비우는 작업부터 시키셨다. 그런 다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게 해주셨다. 곳곳에 숨겨진 보화들을 찾게 해주셨다. 그리고는 연합하라는 마음을 주셨다. 그 뜻에 따라 연예인 연합 예배를 하기로 했다. 연예인들 중에 예수님을 잘 믿으려 애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영조 목사님께서 온누리교회 순형호를 쓰라고 하셨다. 찬양을 노을의 강균성에게 부탁했다. 기꺼이 돕겠다며 착한 섬김이 이지희도 나타났다. 윤복희 권사님이 첫 예배인데 많이 오지 않을 거라며 30개만 의자를 놓자는 걸 나는 혹시 모르니 50개는 놓자고 했다. 그런데 바깥을 보니 거센 바람과 함께 비가 억수같이 퍼붓기 시작했다. 속상하고 화가 나서 주님, 날씨가 이러면 누가 오겠어요? 아니, 하필이면 오늘 이렇게 비바람이 부냐고요? 씩씩거리며 기도했다. 예배 시간은 7시 30분인데 사람들은 6시부터 모여들더니 예배 시간이 되자 100명이 왔고 결국 그날 그 좁은 공간에 120명이 다닥다닥 붙어서 예배를 드렸다. 나는 뒤에 앉아서 엉엉 울었다. 윤복희 권사님의 시작 기도는 우리를 울렸다. 주님, 주님이 우리를 불러 모으셨군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날 우리의 예배는 새벽 1시 반에 끝났다. 모두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게 예배에 푹 빠졌다. 김용희 선교사님은 열정을 다해 우리를 십자가의 복음 앞에 다시 서라고 부르짖으셨다. 나는 고백했다. 주님,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겠다고 선포한 뒤 다음날 예배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예배가 시작되자 지난번보다 적은 100명가량이 모였다. 아니, 주님, 왜 애들이 줄었죠? 부흥은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닌가요? 내가 실망해서 투덜대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숫자가 중요하니? 나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라 한 명의 예배자가 세워지는 게 부흥이다. 너는 사람의 숫자에 연연하지 마라.
구경꾼은 떠나갈 것이고 제자만 남을 것이다. 그 순간 나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이 멍해졌다. 주님,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없다면 제가 그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예인 연합 예배의 표어는 이렇다. 주님은 한 명의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이제 나는 사람이 많이 오건 적게 오건 신경 쓰지 않는다. 오직 예배에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한다. 그리고 이 중 누군가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세워지길 기도한다. 우리의 예배지에는 이런 글이 있다. 촬영 안 됩니다. 섭외 안 됩니다. 녹음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끼리 하나님 앞에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며 눈물 흘리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데만 집중한다.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 속에서 삶으로 살아나는 예배자가 나오리라 믿는다. 이성미 집사님이 늘 웃기기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주 진지한 예배자요, 연예인 선교사이셨습니다. 이성미 집사님의 말처럼 정말 사랑만 하고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또 가족과 친구, 동료들에게 꼭 사랑을 전해보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로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